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렇게 다 아름다운 여성분들의 또 전화 연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뭐 굉장히 주식 투자 잘하고 계실 것 같으신데 요즘 힘드신가요? 예, 조금 왠지 그래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주스 아, 리테일이요. 주스 리테일이요? 매수가 비중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예, 32,520원이고요. 네. 예, 20%. 네, 그러면 한 1년 가까이 좀 들고 계셨던 것 같네요. 예, 작년 10월 17일에 매수했거든요. 아,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반등 줬으면 하시는 마음이 좀클 텐데 좀 주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GS 리테일 정수재 이사님께 좀 전략 꼼꼼히 세워달라고 아, 부탁드려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GS 리테일인데요. 혹시 편의점은 어디를 이용을 하시나요? GS25 이용하세요? 편의점 거의 이용 안 하고 아, 그래서 있어요. 저는 GS25 이용을 자주 합니다. 예, 왜냐면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GS25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잘볼 수가 있고요. GS 같은 경우는 이제 25, 이게 편의점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것보다는 주위에서 이렇게 오피스가 많이 있는 데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GS 리테일이 우리가 보면은 작년 매수하셨던 그 10월이나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상당히 시세가 좋았었어요. 예, 상당히 좋았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편의점이 계속 급격하게 증가한다든지 그런 점들이 이제 기관 리포트에도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시세를 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작년의 데자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3개월 동안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주가가 긴 시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해줬다는 거죠. 박스권을 이뤄주면서 체력을 비중해주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니까는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또다시 한 1년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쫓아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보시면 27,000원 정도가 지지선인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항 때는 지금 32,000원 정도가 저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32,000이 돌파되면은 지난번 고점을 형성했던 이 35,000원 라인이 저항대구나라고 하는 이제 매매 전략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27,000원, 32,000원, 그리고 35,000원 이렇게만 이제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안 좋을 때 사실은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내수주 관련돼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종목이 이렇게 가볍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처럼 강하게 움직이려면은 그만큼 시간,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수렴이 됐기 때문에 좀한 달이나 두달 정도 사이에서 시세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가격 32,000, 35,000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오게 되면 빠져나오시면서 새로운 전략을 삼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도 이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 할인 많이 돼서 이 GS 리테일 좀 가끔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아마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항상 잘 보고 있으면 진행 아유, 잘해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시청자님들이 그래도 또 마음만큼은 좀 여유를 가지고 잘 대처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